안녕하세요. 자두왕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영농 정착 지원금으로 구입합니다. 이거 온반 및 리프트기 420만원, 그 다음에 기계톱 이거 48만원, 그 다음에 전동 전지가입니다. 이거 32만원 해가지고 500만원 사업에 제가 잘 부담 20%입니다. 100만원을 부담하면 되죠. 근데 오늘 일단 500만원을 제가 결제를 했습니다. 그럼 사업 승인이 나면은 제 통장으로 400만원을 돌려준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처리를 하고 이렇게 세가지를 갖다 놨습니다. 이거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사용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가을 전쟁할 때에 가을 전쟁할 때에 이걸 가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자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험 한번 보이도록 하고요. 리프트 기능은 아 지금 하면 안 될까요? 조금 한번 잘라보세요. 가까이 돼 있는데. 예. 예. 그러면은 제가 올라가서 할게요. 올라가면 올라갔어요. 예, 가운데 딱 서세요. 자. 높이 올라갔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사다리 보다가 벌써 안정감이 떠나는죠. 예. 네. 근데 흔들흔들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괜찮아요? 이 정도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전진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리프트 기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요. 자, 동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있으면은 일의 능률이 두 배 더 올라간답니다. 예. 한번 올라가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자르고 내려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이거 사용해보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여기에 요거를 제가 보면서 할 때는 25만원에 샀는데 행사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32만원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영웅차나 요리저리 자기가 하겠답니다. 그래서 요건 질 거고 요거 지금 새로 샀는 거를 자기가 지금 한답니다. 아닌데 한 개 내 건데? 자, 그렇게 해서 똑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기계톱은 일단은 네. 이렇게 이거 잘라난 거. 오우. 다리 다칠라 다리. 근데 잘 되네요. 오이고 오이고. 엄청 잘 되네요. 너무 잘 되네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요 세 가지를 5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톱 마음에 듭니다. 네, 톱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아직은 너무 더우니까 네. 한 일주일이나 열흘 있다가 네. 지금 나무를 요 네. 나무 네. 요 나무 예. 요 나무 예. 요 나무 예. 요 나무 요 나무 요 나무 요거를 다 자를 겁니다. 네. 완전히 벌목 수준으로 벌목하고 새로 요 근처에 새 나무 정도를 새로 심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일이 많이 비고 세 개 세 개만요. 예예. 예, 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네. 옆으로 요즘은 뭐 6m, 8m까지 간격 주는 사람도 있으니까 예예. 예. 조금 여기에 농막 입구니까 네. 예. 여러 개 키우자고요. 네. 예. 자, 이렇게. 영농 정착 지원금으로 리프트 및 운반차, 기계톱, 전동 전지 가위를 샀다고 자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